우리 빵이란 말이죠, 빵. 우리 먹는 빵. 빵이 사실은 포르투갈어입니다. 우리가 쓰는 빵이. 그래서 원래 빠옹이라고 하고, 그래서 이게 일본어로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, 포르투갈이 원래 그 바스코다가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오죠.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, 인도 고야라는 곳에 그 이제 식민지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 이제 어떤 그 상업 지구 같은 거를 이제 하고, 그리고 쭉 넘어와서 일본까지 건너오게 되는데, 일본에 예전에 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은이. 은이 굉장히 뭐 세계 한 3분의 1 정도를 은을 생산할 때도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은이 굉장히 많았고, 그 은을 가지려고 이 포르투갈에서 뭐를 내밀었냐면 카스테라를 내밀었습니다. 카스테라. 카스테라랑 담배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인들이 가짱겠죠. 무슨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.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유래가 있는 건데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또 중국에서 또 다른 물건을 가져오면 우리가 은을 주겠다고 해서 포르투갈인이랑 뭐 그런 식으로 삼자 이제 무역도 되고 하는데. 여튼 그래서 빵이란 말이 빵이 됐고, 팡이 됐고,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어로 빵이 된 겁니다.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. 이건 뭐냐면 그 익산에서 익산 빵을 만들었는데 익산 빵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어떤 그 빵의 시초 같은 의미를 좀 담겠다고 했는데, 사실 팡은 이 일본에 가까운 거라 좀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게 빵웅이라, 빵웅. 포르투갈어로는 빵웅이라 그러고,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친숙한 것 중에 빵이란 게 특히나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유사한데,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빠네라고 합니다. 그 우리 백종원 그 있죠. 백종원. 3대 천왕. 3대 천왕 2016년에 마지막 다섯 개의 베스트 중에 한 메뉴가 이거였습니다. 삼청동의 빠네 스파게티. 빠네 스파게티는 빵에다가 빵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스파게티 붓는 겁니다. 그게 왜 빠네 스파게티냐면 빠네가 이탈리아어로 빵입니다. 그냥 빵 스파게티인 거죠. 빵 스파게티. 예, 그리고 이게 이제 스페인으로 오면 판이 됩니다. 빤. 빤. 이런 식으로. 빤. 그래서 빵콘토마토. 이건 타파스 저희 많이 드시잖아요. 그, 많이는 아니죠. 저도 사실 많이는 안 먹거든요. 뭐, 드시는 분들은 드시는데. 그래서 그 타파스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원래 그 전체 요리처럼 술이랑 뭐, 쌍그리아 뭐 이런 거랑 이렇게 가볍게 와인이랑 이렇게 가볍게 좀 조각 내가지고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빵콘토마토 하면 이제 토마토가 올라가 있는 빵, 그러니까 그렇죠. 토마토가 올라가 있는 빵 뭐 이런 내용인데, 그래서 따파스, 따파스란 거는 참고로 뭐냐면 따파스는 스페인어로 따빠르 하면은 덥다란 뜻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어떤 보관이라든지. 그래서 보통, 그리고 따파스 그 또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? 많이 계시기 때문에. 또 그 보면은 그 현지에서 따파스 샵에 가면 와인잔에다가 거기다 원래 예전에는 빵을 올렸습니다. 와인에 뭐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. 그래서 그 딱꽁처럼 딱꽁? 딱꽁이 아니고 그 뚜껑. 이게 따파스라고 하니까 뚜껑이라고 해야 되는데 딱꽁이 되네요. 네. 따파스에 이게 덮는다. 그래서 빵을 덮는다. 그래서 이거 그 뭐죠? 그 접시로 이렇게 막아서 보통 줍니다.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. 괜히 추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녹화가 되고 있는데, 이건 이제 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봉팽이라는 저희 브랜드,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한국에도 좀 약간 유행할 뻔했었죠.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만든 거긴 한데 좋은 빵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유사한 언어적인 그걸 갖고 있죠.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관심에서 이제 계속 좀 뻗어 나가고 싶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. 그 우리 파리 바게트랑 크루아상 아시죠? 잘. 어떻습니까? 어떤 차이가 있죠? 그렇죠. 가격 차이가 있죠. 그렇죠. 싸고 비싸고. 정확합니다. 가격 차이가 있죠. 서민의 빵 아닙니까? 그렇죠. 서민의 빵이고. 여기 파리 크루아상은 저도 지금 광화문 쪽에 근무 중인데 비쌉니다. 아, 뭐 이거 뭐 행사한다고 케이크 사러 가면 4만 원 거의 이 정도 하더라고. 케이크에. 나 서민이시군요. 이렇게 공감해서 하는 거 보니까. 예, 네, 좀, 뭐, 그 정도야, 이런 분도 계실 줄 알았는데. 여튼 저는, 너무 비싸더라고요. 여튼 그런데, 여기에 이제 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, 여기에. 어떤 거냐면, 바게트는 우리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, 그쵸? 1789년인가요, 그쵸? 그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, 그 프랑스 혁명, 그전에도 빵은 있었지만, 예전에는 서민들은 바게트 같이 이렇게 하얀 빵 말고 거의 검은 빵만 먹었다고요. 굉장히 이렇게 질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밀로 이렇게 깨끗한 밀이야.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옛날 빵은 그 나라에서 도끼로 잘라 먹어야 됐다. 그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바게트보다 훨씬 단단했던 거죠. 그래서 뭐 찰흙을 섞고도 모를 정도였다.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빵을
같이 동등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바게트가 이제 좀 정형화된 거죠. 그래서 나와 있지만 뭐 300g, 80cm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온에서 잘 상하지 않게끔 하는 거였고 크로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요. 크로아상의 문화적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로아상이 이건 이제 그래서 서민의 모두가 빵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 이 크로아상은 간단히 얘기하면 마리 앙타네트가 결혼할 때 루이 16세한테 올 때 건너올 때 원래 오스트리아 그거거든요. 오스트리아 공주라서 넘어올 때 가져온 빵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뺑드 쇼콜라라고 해서 뭐 초콜릿 빵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비엔나식의 빵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비엔나식의 빵을 이제 다 가지고 온 거죠. 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민은 빵이고 이거는 근데 왜 그 고급 빵이냐.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져온 겁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상류층부터 소비되기 시작했겠죠. 그리고 이게 밀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. 크로아상이.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밀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막 경제 그 위기 있잖아요.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너 왜 크로아상을 만드냐고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. 정부에서. 밀가루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크로아상을 만들어 먹냐고 이 정도로. 예.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고 그럼 왜 크로아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냐. 크로아상의 뜻은 뭐죠? 아, 이게,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셨구나. 아, 이, 예, 그렇군요. 이, 초승달입니다. 초승달. 예. 아, 아 생각이 안 나죠. 그러면 집에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어요. 아, 예. 농담이고. 예, 좋습니다.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. 예. 그래서 이 초승달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. 그래서 초승달인 거고 그 유래는 뭐냐면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터키의 그 과거인 거죠. 과거 훨씬 땅은 컸죠. 물론 뭐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비엔나로 쳐들어왔는데 비엔나로 쳐들어 1980년 정도 83년에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땅굴을 판 겁니다. 땅굴을 파고 이제 진격 서유럽으로 진격을 해오는데 그걸 제빵사가 땅굴에 땅굴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지하 창고로 갔다가 그걸 목격한 거죠. 이 땅굴 파고 있네. 그래가지고 이 알린 겁니다. 그래서 병사가 막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때부터 사실 오스만 투르크가 몰락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.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아 잘했다 해서 뭐 어떤 뭐 페데스부르크가라는 뭐 문양 같은 것도 받고 어떤 유명한 가문의 문양 같은 것도 받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뭐 공로를 치아받기도 하고 그 기념을 하고 싶은 거죠. 기념을 하고 싶어서 만든 빵이 크로아상입니다. 왜 크로아상이냐? 크로아상은 말씀드린 대로 초승달이라는 뜻인데 이 초승달이라는 거는 아랍권, 이슬람권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알라신의 계시를 받을 때, 그리고 알라신의 계시를 받을 때 그 무하메드가 그래서 그 아 무하메드가 아니죠. 마호메트가 그래서 그거를 받을 때 그 초승달이랑 별이 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터키 국기에 이게 있죠. 그래서 국기를 보시면 최근에 이건 뭐 여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이 한 권 나왔던데 저는 잘 뭐 모르는 분인데 국기에 대한 세계사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. 그거 보시면 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재밌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 초승달이 들어간 국가들을 보시면 이 국가가 종교 비중이 어떤 식으로 어떤 종교가 메인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국가죠? 이거 저도 찾아봐서 다 알았는데 아제르바이잔이랑 우즈베키스탄입니다. 우즈베키스탄. 우즈벡이 거의 이제 서양인에 가깝죠. 약간 러시아 그 CIS 쪽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가까운데 사실 이슬람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. 검색해 보시면. 예, 그리고 여기 이제 알제리라든지 그 북아프리카 있죠? 이런 쪽에도 다 그 보시는 것처럼 터키랑 뭐 아시죠? 다? 네. 뭐 말레이시아랑 파키스탄이랑 튀니지입니다. 이거는 튀니지. 그래서 이 맥락이 비슷한 거 굉장히 비슷하죠? 별이 다 있죠. 그렇죠? 별이랑 다 있죠. 이게 뭐 국기가 뭐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기로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. 보시면은. 네. 국기로 그 맥락이 문화권이 얼마나 비슷한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공유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적십자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? 구호단체. 근데 우리는 적십자만 알고 있죠. 왜냐하면 이슬람권에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적신월사라는 게 있습니다. 적신월사.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슬람권에서는 십자를 쓰겠습니까? 이거를. 서양의 기독교 아닙니까? 이거는.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서는 적신월사를 쓰고 실제 세 번 정도 이 단체가 이 적십자랑 적십자는 총 세 번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 마지막에 최근에 60년대쯤에 받을 때는 적신월사가 같이 수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권도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. 이제 뭐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조금 생략된 것 같은데 그 이 초승달이란 거를 오스만 트리크를 씹어 먹는다. 씹어 먹어버린다.
라는 게 크로아상의 유래입니다. 네, 그렇게 되는 거고.